아이돌 멤버들을 기다리는 동안 근처 편의점을 찾은 아이들. 평소에도 이곳은 아이들의 아지트입니다. 한 달에 얼마나 되나요? 3, 4만 원. 따라다니면 턱없이 부족하겠다. 네. 그냥 다 거기에 써요. 밥 먹고 다 거기에 써요. 밥 먹고? 네. 밥 꾸밀 수도 많겠다, 되게. 네. 정말 지극지극하겠다. 컵라면과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는 아이들. 엑소가? 아 오빠. 아 오빠 한번 천이에요. 30살인가? 야 이거 읽어봐. 언제 어디서 기다리든 실시간 공지 확인은 필수라는데요. 내일도 달림픽, 또 달릴 생각을 하니 눈앞이 캄캄해집니다. 여기 나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네요. 1분 1초, 그 짧은 만남의 순간을 위해 아이들은 이렇게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.